미식의 나라 중국. 음식에 관한 일가견이 뛰어난 나라인 만큼 놀라운 손재주를 지닌 음식 달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짧고 굵은 한 번의 스냅만으로 체반 속 반죽들을 기가 막히게 진열하는 제주꾼부터 뭐야? 못 위에 올려진 풍선을 도마 삼아 눈을 가린 채 능숙하게 칼질을 하는 요리 고수도 있는데요. 칼질된 재료는 또 얼마나 정교한지 바늘귀를 첨가할 정도입니다. 어이구, 그렇게 얇게 그래서 그렇지 너무 얇다. 돌돌돌돌 부피를 늘려가며 알록달록한 예쁜 색을 입혀주고요.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줘서 뚝딱!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 솜사탕을 만드는 제주꾼까지 놀라운 손재주를 보여준 대륙의 음식 달인들이 상상초월 대륙판 기인열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8위는 대륙의 음식 달인들이 차지했는데 네. 대단하지 않아요? 오, 진짜 네. 저 보면서도 엥? 저게 말이 되나? 그 네. 체반 위에 이렇게 반죽했다가 쫙 펼치면 진짜 신기해요. 딱 우아열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요. 뭐 밑에 자석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신기했어요. 예. 그리고 저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예요 또 상준 씨? 저요? 예. 풍선이에서 그 칼질 하시는 분. 그쵸. 와. 예. 그것도 못 위에다가 풍선을 올려놓고 그 풍선 위에서. 예. 진짜 눈 뜨고 하면은 진짜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진짜 너무 잘해요. 눈을 감고 진짜 피곤하게 예. 긴장도 안 하고 하나도 오히려 가리게 풀면 무서워서 못 해. 예. 터질까봐. 아니, 그리고 진짜 얇게 썰었잖아요. 예. 그게. 바늘구멍이 들어갈 정도면 진짜 실만큼 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보고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흉내내기 어렵죠. 네. 진짜. 진짜 기인들이죠. 네, 그리고 칼이 네. 잘 들더라고요. 야, 칼도 잘 들어야 돼. 칼도 잘 들더라고. 예. 근데 아까 그 솜사탕은 어땠어요? 뭐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쁜 게 마치 만화에서 보던 것 같더라고요. 야, 맞아요. 그 요즘 한국에서도 파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그 아까 그분은 거의 뭐 아트 수준으로 하시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정말 예뻤어요. 저 처음에 돌리는 건 똑같죠? 그렇죠. 저 설탕 다. 저기 넣고 저게 귀예요? 예? 저게 귀였어. 아 귀여워. 근데 양은 많아서 좋다. 저는 저 하나가 그냥 네. 하나를 갖고 애기 두 명이 먹을 수 있겠어요. 세 명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워. 안 뜯어가지고. 그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아니죠. 달라요. 다릅니다. 네. 솜사탕으로. 아, 나 미니언즈 진짜 좋아하는데. 빤냐냐 빤냐냐. 뿌찌 뿌찌. 야, 손이 훨씬 많이 가네요. 저걸 어떻게 먹죠? 귀엽네요, 안경 쓴 거 표현하려고. 저걸 그러니까 이제 머리부터 뜯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니언즈를. 그쵸. 예. 아, 귀여워. 아, 귀엽네요. 또 뭐 뭔가 사고 싶게 생겼어. 뭘 또 뭘 하네요. 뭐 마지막 마무리? 포장? 아, 포장. 귀엽네. 캐릭터 솜사탕. 네, 귀엽네요, 정말 진짜. 귀엽네요.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예. 또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